구려집니까 뭐죠? 일단 진도를 빨리 뺏으라. 따다. 자, 상상하세요. 대학생 보안소. 플라인.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3. 얘가 프라임이야. 얘도 프라임으로 해야 돼. 그죠? 그럴 때 F0은 0이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K값들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K값들의 합 보시죠. 그러면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게 뭔 얘기니? 여기일 때가 뭐야?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극소. 여기가 플러스였다 여기 마이너스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 뭔지 몰라.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아직 우리가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Fx를 AX의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라고 하자. 괜찮지? 어차피 CX D는 없는 걸로 F형 0이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해. 이렇게 그러면 3A의 X제곱에 2BX 플러스 C가 돼. 이렇게 괜찮죠? 어. 그럼 걔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요? 왜? 미분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A는 음수일 거고. 이렇게. 그쵸? 근데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다가 0 넣어. F 플라임인데 0 넣어봐. 0 넣으면 9A야. 얘가 마이너스 3.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죠? 이하면 이게 그러면 FX 형태가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비교할 거니까 정리해버려.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라고. 괜찮아요? 이상하면 바로 얘기해. 그럼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됐고 그 다음에 B가 뭐야?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따라서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그 다음에 B면 마이너스 2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 왜 구했게? 3차냐네. 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F가.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 이거 뭐야? 여기 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Y FX 그래프면,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K가 있는 거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K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림 두 개인 거 아니야. 그럼 뭐 구하면 돼? 극대랑 극소 구하면 돼. 요 때는 뭐야? 그치. F에다가 마이너스 1점이 되고, 요 때는 F에다가 마이너스 3점이 나와. 이거 갖다가 지금 계산해. 그럼 K가 두 개 나오겠지. 계산은 내가 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F 플라임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적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미분 상태 내에서 풀 수 있는 형태 문제. 그 다음에 920번.
자, 함수가 두 개야.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 있고 g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 데잖아. 이게 이제 이건 뭐야? 실근의 부호지. 그지? 그러면 일단 3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가 그대로 자퇴가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그 다음에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자, 넘겨요. 넘겨요. fx는 0, fx 빼기 gx는 0 만들자. 이렇게 넘기면 2의 x 세제곱 이거겠지? 에어컨 틀어줄까? 더? 많이? 자? 이거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 2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2x랑 얘 넘겨서 a 해가지고 요 그래프 그려서 A로 잘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맞아? 이거 말고 선생님 한 가지 방법 더 가르쳐 주지. 뭐야? 그건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럼 일단은 여기서 HX를 이렇게 결정. 미분 얘가 0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그럼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여기 지나가야 돼. A 6이 나가야 돼.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극소 정하면 돼. 극소 구해서 1을 넣어가지고 1 넣으면 얼마냐 여기가 5에다가 마이너스 7이네. 그럼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보다 적은 거지. 맞아요? 하나의 다른 점은 뭐였어? 얘 전체를 식으로 둬. 이렇게. 그 선생님이 얘 그래프를 그냥 대충이다고 그리면 잘 봐. 잘 봐.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그래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맞아? 그럼 일단은 극대극소. 극대극소의 곱이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추가로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돼. 두 개는 푸는 거. 다 똑같이 나와. 이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 이거는 개요로 푸는 거. 아시겠죠? 그냥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넓은 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977 뭐야? 확 넘어가네. 중간에 없어? 중간에 없어. 그래, 이거 두 개는 어려운 거야. 77, 78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들이라.
27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9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는데 이 공의 중심을 경사면의 바닥에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으로 높이가 21m인 위치에서 떨구는 거지. 그럼 얘들아, 그냥 이렇게 뭐 공이 쿠션이 없다고 생각하면 툭 튀기고 이쪽으로 튀어나가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30도? 예. 첫 번째 문제 60도구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60도야. 이 라인 따라서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여기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져. 딱 정확하게. 중심. 맞아요. 공의 중심이 이렇게. 공의 중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반지름이 0.5래.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0인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ACT가 뭐냐면 21-OT죠. 그러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는 거지. 그럼 충돌한 그때의 시간만 알면 돼. 맞아? 그치? 왜? 속도는 뭐야? 이걸 미분하면 돼, 시간도. h 플라임 t. 얘가 속도, 얘가 높이잖아. 높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공의 속도라고 물었으니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예요. t만 알면 된다고. 얘가 속도야. 문제는 딱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바퀴도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사면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럼 여기를 확대해 볼게. 이렇게 떨어진다, 공이. 아, 저 공사를 모르면 어떡해. 공이 이렇게 만나겠지, 경사면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경사면이랑 만날 거야. 이해됐어? 좋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 직각에 봐서. 되지? 접하는 거니까. 공이랑 만난다는 건 공이랑 접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딱. 그지? 근데 얘가 0.5라고. 그러면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30이겠네. 그럼 이 길이가 1이겠지. 즉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1일 거라고. 그럼 얘가 1이겠지. 그럼 t가 2겠네. 맞아요? 그치? 틀린 거지. 이해했어? 그럼 끝났지? 이거다가 넣으면 되잖아. H 플라이 2. 끝. 이해가면 되셨나요? 자, 다시 물어봐. 거기 봐봐.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야. 그럼 그때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거를 변화율에다 집어넣으면 속도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게? 연직이야.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플러스야. 얘가 지금 이거는 문 거기 때문에 내려오잖아. 그래서 여기 시간 유턴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따진 거야. 나중에 속력으로 따지면 이제 부 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하나 물어볼까? 978. 이번에는 30도야. 높이가 되게 애매하네? 46.1이래. 근데 반지름이 63이야. 공사면, 경사면과 바닥에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인, 수직으로 높이가 46.1m의 위치에 있어. 이 공을 자유낙하 시킬 때, t 초 후에 공의 중심의 ht야.
중심의 높이가. 그럼 또 나왔네. 근데 이거 되게 정확하다. 0.49가 나온 거 보니까. 자, 봅시다. 이번엔 여기가 30도야. 그래서 여기랑 똑같은 라인에서 떨어질 거야. 네, 이렇게. 요게 반지름이 6.3이야. 근데 여기 중심부터 요 위까지의 높이가 요거야. 근데 HT는 높이지. 높이, 높이. 높이는 빼기.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공이 경사면과 처음 충전한 순간에 공의 속도는 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얘기네요, 여러분. 됐죠? 그럼 미분을 할까요? 시간으로.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괜찮아? 높이를 계산했는데, 역시나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확대. 확대. 이렇게.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중심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직각. 그럼 이번엔 여기가 60도겠지. 여기가 30이고. 이렇게. 근데 반지름이 63이야. 그럼 여기가 2겠네. 반지름을 63으로 준 이유가 있네. 그럼 얘가 2가 돼야 돼. 저게 2가 되려면, 아니, 마이너스 4.9t제곱이, 뭐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44.1이네. 9네, 그럼, t제곱이. 따라서 t가 3이네. 3초. 그럼 h 플라임 4 하면 돼. 보겠죠? 3번. 어려운 거 아니네. 이제 빗면과 빗변과 닿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991번으로 갈게요. 오, 이 중간에 점수 없다고? 대단한데? 오호. 아주 못하기만 해봐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문제 많이 풀어가라고. 내신 대비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내신 대비야. 6주밖에 안 남았어. 6주, 7주 남은 거야. 대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대원. 12월 2일이야, 이제. 예약도 제일 빨라. 그때 시험 보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과학 동안 과학까지 3주인가 2주인가 남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놀게 하려고. 그 3주 동안 다른 애들 시험 볼 텐데 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출발해서 각각 X축, Y축을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어요. 점 A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 B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8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그럴 때 C가 A, B의 중점이야. 그럴 때 OC의 길이의 변화예요. 하란 대로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보자고. 얘는 사실 약간 비스듬히 볼게요. 그냥 여기가 A야. 근데 A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A는 X축의 방향으로 6초. 아니네. 6만큼. 몇 초? 6만큼. 그 여기는 뭐야? T초 후라고 생각하면 6T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6T, 0이에요. 돼요? 매초 6.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매초 8? 아, 여기도 기네. 8T. 여기가 0.8T. 그러면 대네 둘의 이 A, B의 중점이라고 하는 C는 뭐겠니? 중점이니까 여기가 3T, 2, T가 됩니다. 괜찮아요? 질문이 뭐야? OC의 길이야. 일단 OC의 길이를 구해.
그럼 OC의 길이를 FT라고 해. 그럼 얘가 OT죠. 3T4T면. 괜찮아요? 끝났네. 미분해. 에어컨 좀 틀어줄까? 20이 약하게 쓸게요. 예, 주식해야 돼.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아침 저녁으로 죽고 낮은 덥고. 994번 볼까요? 그렇지. 지금 이게 변화율이 문제가 아니지. 부피 뭐 이런 걸 좀 모르는 거지. 994. 그죠. 자, 아이스크림 공장에는 액체 상태의 원료를 밑변으로 밑변의 반지름이가 3이고 높이가 10인 원뿔이 뒤집어진 모양의 용기에 넣고 얼려서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는 기계는 액체 원료의 높이가 몇 초 1cm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10초 동안 하나의 용기에 액체 원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10초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용기에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입니다. 어렵죠? 말이 어려운 거지. 솔직히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10이래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액체 원료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중간부터. 자, 액체 원료의 높이가 매초 1씩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했어요. 그럼 T초 후. 매초니까 여기 높이가 T죠. 맞나요? 그럼 그때 반지름은 얼마예요? 단면을 잘라봐. 단면을 자르면 이게 비율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게 10이야. 여기 3이거든.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T야. 여기 뭐겠니? 10분의 3T겠죠. 반지름. 괜찮아요? 됐지? 그러면 이 반지름이 10분의 3T야. 자, 그 다음 봐봐. 10초 동안에 하나의 용기에 가득 채울 수 있어. 그치? 높이가 10이니까 가득 채우는 거지. 자,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T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럼 이거를, 이 수면의 넓이를 우리가 FT라고 하자고. 걔가 뭐야? 100분의 9T 파이. 반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이 이거니까. 파이알 제곱. 맞아요? 근데 4초일 때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변화율이잖아. 미분하세요. 티. 그러면 50분의 9파이 티가 될 거고, F 플라이 4일 때니까 25분의 18파이가 될 거죠. 돼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넓이나 부피를 구하고 변화율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 정도면 쉬운 거지. 변화율이나 T가 안 주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로 바뀌거나 이런 것도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더 질문 없어요? 뭐 불 부피 같은 거. 부피?
빈혈률 곱하기 높여야 돼요? 뭐 곱할 것 같아요? 3분의 1. 원뿔대 채우는 거 하고 말을. 어? 원뿔대. 원뿔대를. 거기다 원뿔대 채우면 돼요. 아,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죠? 네. 원뿔대 채우면 돼. 수면의 높이 변화를. 수면의 넓이 변화를. 네, 거꾸로야 아니면 제대로 돼요? 뒤집어 돌려요? 이 상태요? 네,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이거 없이? 네. 이 상태에서? 근데 이거 똑같이 채우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또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부피를 주는 거야 아니면 높이를 주는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아, 그래서 중탱크 보면? 네. 부피를 주고 수면의 넓이를. 그렇지, 그러니까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전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할까? 네, 대문자 H.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R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작아요. 그럼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H.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잘랐을 때에서의 여기 R. 그럼 여기도 R이 나오잖아. 그럼 이 비율로 가야죠. 요 높이가 나올 테니까. 요게 나올 거야. 여기 H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비율로 가는 거야. 이렇게 비율로 가는 거야. 똑같이 큰 걸로. 그러니까 이 밑에 것만 있더라도 이 위에까지 해서 전체 비율로 가야 돼. 해보가 안 되면 이게 풀어줄게. 잠깐만 문제 풀기 있어요. 선생님 프린트 좀 해볼게요. 딱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자, 저뿐인데 문제는 일단 내가 미분의 예견산이라는 거죠. 미분을 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적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적분 문제 한 반 정도는 미분 문제. 저 같은 경우 미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적분 문제를 푸는 데서 생각보다 문제가 꽤 어려워요.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고요. x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이거죠. 이렇게 갈까? 미분해도 이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100을 미분해도 이거예요. 이렇게 x세제곱하고 어떤 상수들을 전부 미분해도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선생님 적분이 미분의 여견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적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적분을 하긴 했는데 부정. 정할 수가 없어요. 뒤에 상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문자 fx가 있었어. 얘를 가져다가 미분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소문자 fx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얘를 적분할 걸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인테그랄 fx dx라고 써요. 무슨 뜻이냐면 fx를 x에 반해서 적분하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견산이니까 얘가 되겠구나 하겠지만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t가 붙는다고. 얘가 적분 상수. 얘 때문에 얘는 부정적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엔 저거예요. 저런 얘기들을 가져다가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gx가 있었어. 그럼 얘를 미분했어. 가져다가. 근데 얘가 fx가 됐다.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면 gx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의 인테그랄 fx 플러스 dx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얘가 되니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여기 함수식이 있었다고. 걔를 미분했어. 미분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미분한 식을 접근하면 다시 얘가 안 나온다고. 얘는 접근한 거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는 녀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저게 부정적분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만약에 XS가 있어. 얘를 적분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미분해. 그럼 정의대로라면 졸지 말고 얘가 부정적분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게 될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얘 뭐가 돼? GFX가 되지.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X로 미분을 해. 그런 다음에 걔를 다시 X로 적분해.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인테그랄 자, 플라임 X에 DX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FX가 되는데 여기 C가 있다는 거죠. 적분 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 둘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오! 처음에 부정적분은 솔직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함수식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였죠? 이거죠. 다음 식의 미분법에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의 x의 n-1이다. 지수가 앞으로 곱해지고 지수는 하나 작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것만 되죠.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게 되면 저기서는 저거 말고도 이제 할 게 많아지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 저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적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반대로 이렇게 되고 차수가 하나 늘어날 것이고 c가 있을 것이다. 아니 그만둬라. 증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x의 n제곱을 미분한 게 m의 x의 n-1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숫자니까 앞에 나눠도 되죠. 그래서 여기를 m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x의 n-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인테그랄 x의 n-1을 적분하면 n분의 1하고 x의 n제곱하고 플러스 c가 나오죠. 맞아요?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방금 여기 쓴 것처럼. 여기서 n-1을 n으로 둬요. 그러면 m이 n 플러스 1.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m이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형태가 된다.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에서 미분법을 저기 썼듯이 적분도 저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 함수의 적분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은 똑같아요. kb는 밖에 나가도 되고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하고 곱하기만 다르겠죠. 그런 형태들만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해볼까? 우리가 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뭐였냐면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만약에 아, as 플러스 b의 n제곱이었으면 이 미분하면 뭐였죠? 이거였지. 앞에 a 오고 ax 플러스 b하고 여기 차이 떨어지고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이렇게 a가 딱 붙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까지. 맞아요? 미분할 때 기억났나? 그럼 만약에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뭘까? 그럼 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n분의 1분의 1하고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미분했을 때 분명히 a가 나오거든. 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a분의 1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본인 걸로 잘 만드신 다음에
적분이 돼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미분이에요. 미분 그래프랑 연계돼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수 비교하고 이런 것들. 이건 뭐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해보세요. 대신에 이제 까다로운 건 이제 범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고 바로 정석분으로 넘어갈게요. 나 많이 할까 오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내일도 조금 나갈게요. 기아랑 합통 언제 할까?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생각하고 있어요. 유일한 아직 결정 안 했어. 고민해보고 얘기해. 너무 일찍 해도 안 하고, 너무 늦게 하면 진짜 안 하고, 중간쯤 하려고. 자, 정적분의 기본원리입니다. 보시죠. 이거 설명해주는데 기억나니? 기억이 날까? 여러 가지 정적분 전까지만 하자. 정적분의 계산까지만 하면 되지. 얼마 안 돼? 자, 정적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함수 fx를 원래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녀석이니까 원래 함수로 돌려놔 라고 해서 얘를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함수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만자 야 뒤에 넓혀봐. 뭐 얼마까지 할까? 어디까지 할 건데? 자, 이거 봐. 이거예요. 부정적분은. 근데 정적분은 계산을 하는 얘기야. 솔직히 얘기하면 살짝 많이 달라요. 미분이랑 미분계수는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얘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필요하면 이게 다시 할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와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가 B면 일단 처음에 생각할 때 선생님 뭘로 설명했냐면 여기 넓이로 계산했죠. 넓이. 그래서 그때 구분부족법이라는 걸 알려줬어 내가. 다 필요 없고.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녀석은 무슨 얘기라고요?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의 모든 실수 x에 대한 fx 값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합들을 다 이렇게 쌓아서 계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다 쌓으니까 넓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야. 함수값이. 그러니까 넓이가 안 되면 안 되죠.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계산했다? 인테그랄 여기까지 fx, dx를 어떻게 계산했다? 부정적분을 계산하고 a부터 b까지. 그래서 뭐야? fb 빼기 fa 형식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책은 없는데 해야죠. 나중에 이제 미적분하는 사람들도 배우게 될 텐데 봐봐요. 보세요.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일단 여기서는 t를 쓸게. 변수. 이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여기서 y는 ft가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a를 잡았다?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 x를 잡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sx로 잡을 거야. 그러니까 x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겠지. 맞아요? 그지? 근데 그게 저 얘기잖아. 아,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저 얘기만 따진다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x에다가 b를 넣어. 그래서 sb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g dt를 계산할 거라고.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했어. 아, 얘가 어찌 보면 여기에 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부정적분한 함수지 않겠냐라는 거야. 다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많이 이해를 못해. 다시 이게 정적분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어? 근데 계산 방법은 적분이다 보니까 x가 변수가 되는 적분이라면 수정적분이지 않겠냐라는 거야. 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식에 대한 부정적분 형식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fb 플러스 c예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건데 이렇게 되면 내가 c를 모른다고 그래요. 부정적분이라며 c는 모른다고 그랬잖아 절대.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x에다가 a를 넣어요. sa. 그럼 a부터 a까지의 fg dt인데 a부터 a까지면 넓이가 없다 라고 했어 선생님. 그죠? 얘가 뭐예요? 얘가 fa 플러스 c인데 뭐다? 0이다. 따라서 c가 뭐다? fa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 그래서 얘가 fb 마이너스 fa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비행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나중에 써먹을 때 편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194페이지에 있는 정적분의 기본적이라는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이 계산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쓰임새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거기 196페이지 보면 수열도 있고요. 수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구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 가능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구간이 같으면 K배를 해도 되고 더하기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몇 개 있는지 보시죠. 성질 몇 개를 볼게요. 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성질. 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성질. 잘 아는 거.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방금 얘기했죠? fx dx는 뭐다? 0이다. 범위가 없다. 그리고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의 f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랑 같다.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유방향으로 가면 플러스야. 근데 만약에 반대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있어. 범위가. 기억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죠? 그런데 이건 증명의 확실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게 되니까. 이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가 되는 형식이니까. 얘가 fa 마이너스 fb가 되고. 얘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fb 빼기 fa가 되는 형태니까 우리 같죠. 그만 자. 어떻게 계속 자고 있어 이렇게. k배랑 더하기 빼기는 안 할게요. 뭐 미분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녀석이죠. 봐요. 보세요. c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듯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는 뭐다? 그리고 b까지의 요거일 거다 라는 거.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죠? c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얘네가 요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이거일 거거든요. 보세요.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가
FC 빼기 FA고 거기다가 FB 빼기 FC니까 이렇게 둘이 집어져서 FB 빼기 FA가 돼서 얘가 된답니다. 어? C가 이것만 아니면 돼요? 자, 그 외를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기억 C가 M을 잡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라. 그만 잘 조고 졸고. 자, 여기죠. 여기가 C야. 잘 봐. A부터 C까지면 반대로 가는 거 뭐라고 그랬지? 여기는 뺀다고 그랬지. 빼는 거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C부터 B까지 해서 이걸 빼니까 여기 맞잖아. A부터 B까지. 맞죠? 여기. 그 다음에 니은. 만약에 C가 B보다 커. 보세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A부터 C까지면 여기 전체를 다 얘기했지. 근데 C부터 B라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맞잖아. 그러니까 C가 어디서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조심해. 알겠지? 니네가 생각하는 건 이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C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성립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워져요. 왜? 구간을 나누게. 적분의 구간도 나누고 함수가 나눠져 있는 사이에 가서 적분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야. 얘들아 인테그랄 같아요? 같아요? 같다고? 틀려요. 부정적분은 문자가 다른 거야.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 dt랑 같습니다. 이건 계산이니까 정적분이니까. 여기 정적분에서 여기 있는 건 도구야. 도구 써놓은 도구. 아 함수가 이 뭐야 이거야? 그걸로 적분할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른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 A부터 B까지 C까지인데 여기서는 이게 2차야. 여기서부터 1차야. 적분하래. 선생님 여기 미분 두 개 나왔는데 어떻게 적분해요? 상관없어. 연속기관 한 적분 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한 적이 생겨도 적분할 수 있어요. 정적분은. 부정적분은 힘들지. 부정적분은 범위 나눠서 해야겠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정적분은 그냥 계산하면 돼. 이것부터 이렇게 잘라서 적분하고 이것부터 이렇게 잘라서 적분하면 돼. 알겠지? 헷갈리지 마. 자, 그 다음에 절대까지 들어가면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그런 것도 알죠. 여기를 해야 되나? 필요한 것부터 해야 돼. 여기가 나중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무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을 좀 보죠. 이것도 뭐 다 아는 거라서. 모르려나? 자, 볼게요.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는 진도 되게 복잡한 거 계속 나가고 무지 양은 많이 풀릴 거라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자, fx가 만약에 무함수야. 무함수라는 건 무대칭 y스케칭 그죠?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fx랑 같은 거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된다? 연속이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2차 세우면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라면 뭐다?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랑 같다. 여기 여기 마이너스 aa 같을 테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다 알아가는 세상 뭐가 있죠? fx가 x의 n제곱일 때 n이 짝. 그리고 추가로 얘들아 여기에 가끔 삼각함수가 나와. 삼각함수가 나와. 어? 적응 못하는데? 적응 못하지. 대신에 넓이를 줄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이걸 내려면 지금. 그럼 우함수 중에 삼각함수 세 개 중에 뭐가 우함수야?
코사인. 그러니까 우리 fx가 코사인 좋아하는 거. 어, ax. 엄청 좋아요.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적에 나와도 적분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함수. 뭐예요? 원점 대칭.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상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연속이면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넓이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인테그랄 그만둬라. 이거 계속 짜고 있어. fx dx는 뭐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fx가 x의 n제곱 같은 경우는 n이 홀수 그런 거. 아, 여기 상수함수도 들어갑니다. 상수함수도 무함수죠. 그리고 상수함수를 따지면 네, sin x, tan x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함수, 기함수, 성질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치? 다시 물어봐야지. 기랑 곱하면 뭐가 돼? 무가 돼. 그럼 기랑 무랑 곱하면 뭐가 돼? 기가 돼. 알겠지? 해봐. 모르겠으면. 그럼 당연히 무랑 곱하면 무가 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얼마나 기억하게 되고자. 내가 이거 몇 번 할 때마다 해줬거든. 만약에 fx가 g야. gx가 9야. 기하 뭐야? 기하 뭐야? 기하 뭐야?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뭐 우랑 합성 당연히 있겠지. 네. 그건 안 해도 되잖아. 우랑 합성하면 우리야. 어떻게 해야 돼? 우 이거야. 해줄게. 봐.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럼, 자, 1번. F 합성 G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 어? G가 어떻게 했니? 먹었잖아, 여기. 끝. 뭐지? 끝. 그 다음에 2번. G에다가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그럼 F가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뱉었지, 이렇게. 근데 누가 어떻게 했어? 먹었지. 어? 아, 이걸 알아야 저걸 풀 거 아니야. 함수가 두 개 나왔다? 합성하고 있을래? 아, 이렇게 풀어. 이렇게. 못 풀어도 그냥 합성 저거 못 해. 안 돼. 이런 문제 나온다고. 자, 3번.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먹었다? 그럼 F가 마이너스 뱉었지. 그럼 또 얘 F가 또 뱉는다고. 이렇게. 그럼 얘만 기야. 합성할 때 하나만 우유 다 우야. 알겠지? 기억하세요. 쌤, 저 그냥 X랑 X제곱 대입해도 돼요? 어디다가? 그 우를 X제곱이나 기를 X로 해야 되고. 세 개짜리 못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저거 판별할 때만. 아, 그렇게 해도 돼. 외우게 하려고 그런 거지? 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함수 나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보고 있냐면, 203페이지, 204페이지 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까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줄게, 일단. 어디까지 선생님이 했냐면, 202페이지까지 한 거야, 지금. 자,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일단 유형을 싹 푸세요. 근데 너, 어려운 문제까지 풀면 오늘 다 못 풀 것 같다 라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세 개씩 터프는 나중에 풀든가 해서 오늘 유형 싹 다 지금 풀어 시작.